조선노동당 제1비서시며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영영한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이른돌 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부대 지휘관 전투원 당부들, 노농조기군과 붉은 청년군의대 대원들, 존경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원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해외 동포들과 외국의 벗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와 환희에 넘쳐 조선노동당 당기가 창공 높이 휘날리는 10월의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10월 10일은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진정한 혁명의 전이되, 전투적 참모부의 탄생을 경축하는 의의 깊은 혁명적 명절입니다. 오늘의 성대한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우리 당이 장장 70년간 군대와 인민을 영도하여 억척같이 다져온 무진막강한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줄 것이며, 조선노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광명한 미래로 용기백배 신심들 높이 나아가는 천만 군민의 혁명적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긍지 높이 돌이켜보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당의 수백만 당원들과 전체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다음없는 경모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존엄 높은 우리 당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 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모든 것을 다 바친 항일혁명 선열들과 인민군 열사들, 애국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당의 무한히 충실한 우리 인민은 당 창건 이른돌을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기 위하여 백두의 붉은 혁명 정신으로 온갖 도전과 난관을 박차고 어머니 당에 드리는 전례 없는 노력적 선물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인민의 불같은 충정이 굽이치는 승리의 광장, 경충의 광장에 서고 보니 우리 인민을 떠난 오늘의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이나 할 수 있으랴 하는 인민에 대한 고마움에 지금 이 시각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의 정겨운 눈빛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당이 장장 70년 세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덕없이 승리와 영광만을 알아새기며 혁명을 전진시켜 올 수 있은 것은 우리 당을 운명의 전부로 믿고 따르며 당의 위협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위대한 인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역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입니다.
혁명에 준엄한 연대들마다 우리 당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고 강인한 의지로 역사의 험한 풍파 속을 뚫고오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해준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당 창건 70돌을 맞으며 조선노동당을 대표하여 깊이 허리 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당의 호소 따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애국의 더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영웅적 신화들을 연이어 창조하고 승리의 대축전장에 뜻뜻이 들어선 우리의 믿어온 당원 동지들과 영영한 인민군 장병들, 사랑스러운 청년 전위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우리 인민의 경사의 날을 축하하여 여기에 참석한 여러 해외 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의 역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용도 밑에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행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인민 대중과 한 덩어리가 되어 투쟁하는 불패의 혁명적 당, 참다운 영구적 정치 조직으로 건설하시었습니다. 우리 당은 자기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인민과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며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혁명을 전진시켜 왔습니다. 역사에는 우리 혁명처럼 가장 강고하고 복잡한 조건에서 걸음걸음 혁명의 진태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련과 역경을 헤쳐온 일은 없습니다. 신생 조선은 너무도 청소하였으나 세계 재패 야망에 환장한 미제는 참혹한 전쟁을 강요하였고 빈터 위에서 허리띠를 조이면서 힘들게 복구하면 또 새로운 침략의 위험을 몰아왔으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자고 하면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로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그 어떤 공경 속에서도 항상 배심 든든히 돌진하였으며 이 땅 위에 거창한 전변의 새 역사를 펼치고 위대한 승리만을 안아왔습니다. 역사의 돌풍 속에서 우리 당이 믿은 것은 오직 위대한 인민뿐이었으며 우리 인민은 조선노동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였습니다. 지난날 세계혁명운동사의 교훈은 집권당이라고 하여 당의 역사가 오래다고 하여 저절로 영도적 권위와 전투력이 높아지고 혁명을 잘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쌓아올린 거대한 업적은 혁명 그 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식화하시고 당 건설과 당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탁월한 혁명 사상과 비범한 영도에 의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한 여기에 우리 당이 역사의 모진 광풍에도 흔들림 없이 혁명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주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 위협을 줄기차게 이끌어온 근본 비결이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인민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입니다. 혁명 영도의 전기간 우리 당은 나아갈 침노를 정할 때마다 준엄한 난국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인민의 진정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곤 하였습니다.
전지전능한 인민대주의 창조력은 우리 당의 세계적인 낙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 위에 자주 자립 자유의 강대한 사회주의 성세를 일떠세우고 제국주의 악랄한 봉쇄 속에서 강국 건설의 새 시대를 열어놓을 수 있게 한 기적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정치적 생명과 물질문화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준 것은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제1중대사로 본분으로 되어왔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판가리 되는 최악의 시련 속에서도 천신만고를 다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씨앗들과 사회주의 제보들을 마련하고 인민적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해온 것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만이 베풀 수 있는 인민사랑의 정치입니다. 우리 당이 언제나 인민대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해온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은 당을 진정 운명의 등대로 어머니로 믿고 따르게 되었으며 이 땅 위에는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자랑스럽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동지들,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노동당의 위력은 무진막강한 혁명무력을 가지고 있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총이 없는 백성은 망국노의 서름을 면치 못하며 혁명의 총대 위에 인간의 존엄도 행복도 있다는 진리를 뼈에 사무치게 새긴 인민입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의 안녕과 생명재산을 믿음직하게 지켜낼 수 있는 불패의 군력을 마련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습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자유로선과 선군 정치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침략 세력도 단매에 때려부술 수 있는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자라나게 되었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부단히 강화되어 지금 우리 국가는 금성철벽의 요새로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전변되었습니다.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언제나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위력한 보검이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 힘있는 선봉대 돌격대였습니다. 경제국방병진 노선을 제시하고 조국 수호와 사회주의 건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과정에 우리 당은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전반적 국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동시에 인민생활도 향상시켜 나가는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침략과 전쟁으로 제 몸집을 비육시켜온 횡포한 미제와 직접 맞서 수치스러운 패배만을 안기고 제국주의 강도적인 제재와 봉쇄도 강행 돌파해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단합된 힘은 원수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이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으며 조국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억척까지 사수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당당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의 남다른 긍지는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를 떠매고 나갈 청년 대군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창당 첫 시기부터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고 청년 중시를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 위협 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왔습니다. 전 당이 일상적으로 청년 교양에 힘을 넣고 청년 동맹의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대담하게 맡겨주면서 당의 청년 전위로 내세워준 믿음과 사랑 속에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년대들마다 조국보위 초소와 어렵고 힘든 부분에 진출하여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었습니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쳐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은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나아가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강철의 청년 대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당창건 70돌에 드리는 선물로 마련한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를 비롯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세운 자랑찬 청춘 대기념비들은 조선노동당의 후비대가 어떻게 준비되고 조선혁명의 대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힘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백만자로 천만자로 품도 아끼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나라는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청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대강국으로 미용 떨치고 있습니다.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역사적 로정은 당에 충실한 인민이 있고 강위력한 혁명군대와 청년대군이 있으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혁명적 당의 생명이 있고 힘이 있으며 양양한 전도가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당 70년사의 고귀한 총화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 전략을 제일 가는 무기로 틀어지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매진할 것이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할 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입니다. 조선노동당이 더없는 영광과 불패성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데 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 당이 조선을 이끌고 광명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자면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이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백방으로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 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인민대중 제일주의 성스러운 역사를 수놓아 갈 것입니다. 우리 당은 당 건설과 당 활동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해나갈 것이며 당 사업 전반에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전 당이 인민에게 멸사 복무하는 것으로서 당의 전투력을 백배해 나갈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진 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습니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1제부로 소중히 간직할 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에 휘영한 모든 것을 당겨올 것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광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 당으로 자기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며 어떤 천지 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 것입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족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전대하고 스승으로 여기며 인민은 당을 어머니와 같이 무한히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조선의 참모습이며 전군혁명의 전화지를 보냅니다. 우리 일꾼들은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인민 앞에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생눈길 진창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찾아하여 노동당 만세설이, 일심단결 만세설이, 사회주의 만세설이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일터와 처소 마을을 당 중앙인의 뜻과 같이 여기고 항상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며 당의 사상 관철전, 당 정책 옹의전에서 백옥 같은 애국 충정을 다해 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동지들, 우리 당은 일심단결과 선군의 위력으로 외세의 온갖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민족 최대의 수건인 조국 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적극적이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동지들, 근로하는 인민이 영원하듯이 인민을 위하여 인민과 함께 투쟁하는 데 영원한 정의와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민이 전에 한생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을 빛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을 귀감으로 삼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역사의 그 어떤 도전도, 원수들의 그 어떤 발악도 당과 일심일체를 이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고 존엄 높은 우리의 붉은 단기를 도초로 삼아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조선인민의 투쟁 속도를 지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는 조선노동당이 위대한 우리 인민의 힘과 슬기를 총폭발시켜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백두산 대국을 어떻게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정수로운 우리 혁명의 이름과도 같고 70년의 승리의 역사와도 같은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이 우리 혁명을 이끄는 기관차가 되고 역사의 전철기를 쥐고 있기에 영원히 주체 혁명 위협의 대로는 승리와 영광의 길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전체 당원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갑시다. 불패의 당,
조선노동당의 둘이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